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명문학교, 명문학군 이런 것들의 대표 아파트들이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는 경제 위기가 있을 때도 뭐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고,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인근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을 견인하는 곳이 명품 학군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뭐 서울의 대치동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대표성을 띠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시기 때 대구의 범호동 같은 경우도 경신고라든지 또는 대구여고 등 이런 명문고들이 있어서 이곳 근처에 학원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대구의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동이라든지 범호동 같은 경우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당 부분 가격이 상승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은 또 학군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그 열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주택 가격하고도 연동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교육 여건에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뭐 역대 정부에서도 보면은 주택 가격하고 교육하고의 이런 밀접한 상관성 때문에 교육정책하고 부동산 정책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들과 정책을 수립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주택 수요층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항상 양질의 교육 환경들을 선호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가 주택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철마다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다, 목동이다, 중계동이다 뭐 이런 곳에 주요 학원가들의 아파트 가격에 전세 대란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양질의 교육 환경 서비스를 원하는 학군 수요들이 이 한정된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학군 수요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어느 순간 교육 여건 안에서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송도신도시가 사실 그때 개발 당시에는 2006년 최초로 국내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사실상 이 지역 외적으로도 보면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 아까 범호동 얘기 드린 것처럼 대구가 굉장히 좀 교육열이 높았잖아요. 이곳이 사실상 2010년 8월에 대구국제학교라는 것으로 최초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같은 경우는 송도에 미국 명문 사립학교죠. 체드윅 스쿨이라는 분교, 체드윅 인터내셔널이 개교를 했거든요. 해당 학교를 보면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도 모든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 학교의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외부 수요들이 유입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명문 학교거든요. 송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역사를 개척하는 뭐 계기로서 제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송도 국제학교 인근에 보면은 국내외 유명 대학들이 있는 송도 캠퍼스도 개교를 했거든요. 송도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교육특구로 불리고 있습니다. 송도라는 그 도시의 이미지, 굉장히 세련된 도시잖아요. 이 도시에다가 교육이라는 이미지가 추가됐다라는 그 강점이 부각되는 도시로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제 업무 지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또 109거든요. 109 내에는 다수의 학교들이 포진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 또 편의시설 녹지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또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른바 인천의 강남이다 또는 송도의 대치동이다 불리기도 하거든요.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그 이후로도 다양한 국제학교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유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학원가들이 밀집되면서 송도 안에서도 사교육 1번지로 급부상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209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서 강남하고 목동하고의 학교처럼 훌륭한 그런
학업 성취도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자체에서도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가 해당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을 시키잖아요. 그런 향상을 통해 가지고 주거 이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이거든요. 또 국제학교 유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면 인구 유입도 생기게 되죠. 그럼 인구 유입을 통해서 자본 유입이라든지 또 소비, 주택가격 상승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성장에 이바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학군의 이미지가 과거보다 많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학부모들에게는 학군이라는 것이 주거지의 선택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교육열이 높은 국내 특성상 이 교육을 받는 그 연령계층 자체가 생애 주기를 고려해 봤을 때도 가장 소득이 높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주택가격의 중요 부분으로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송도가 교육을 기반으로 한 외적으로도 보면은 특정 산업이나 기능으로서의 중심으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국내 바이오 기업을 선도를 하는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공장이나 연구소 이런 것들도 이 송도 내에서 추가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교통의 편익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GTX-B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원 최근 자료들 보면은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수구가 최근 상승 반전을 하고 전환되고 하는 그런 흐름도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뭐 하반기에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은 있기는 하긴 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실거주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은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전셋값이 또 장기간 하락되게 된다면 자기 자본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차입 투자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거주적인 중심으로 조금 접근을 하기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송도 성장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뭐 학군이라든지 기업들, 연구센터들이 들어온다라고 너무 지나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뭐 매집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과 어떤 전세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방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도가 2025년까지도 분양 물량이 약 한 1만 3천여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입주 물량에 금리에 대한 기조가 지금 횡보를 한다라고 해도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대 전셋값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계약한 전세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62% 정도가 2년 사이에 전셋값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약 한 7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교육 환경 그리고 주택 가격 둘은 상관성이 짙긴 하지만 모든 송도 내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